네, 화물노동자 생존권보호팀의 진성준입니다. 오늘로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를 맞았습니다. 산업자원부의 추산에 따르면 파업이 시작된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엿새 동안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요 업종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가 자그마치 1조 6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류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에 국민 경제와 산업 전반에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참으로 비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타결 직전에까지 이르렀던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의 합의안이,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품목 확대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여당은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다. 협상 당사자는 화물연대와 화주다. 중재는 정부가 해야 한다는 당치 않은 남탓을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는 국회의 입법사안이다 하면서 국회에 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일반적인 노사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정책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과 화물연대가 현안 간담회를 한 직후에 전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교섭을 시작했고 타결 직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관자 노릇을 당장 집어치우고 지금 즉시 화물연대와의 합의를 복원하는 데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볼썽사나운 책임 떠넘기에 빠진 사이 대한민국 물류와 산업의 숨통이 막혀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켜보기만 했던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다각도의 대안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에 책임진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나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의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팀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